이번 시간은 SaaS를 설치하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SaaS 컴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SaaS 컴파일러는 우리가 SaaS를 소개하는 시간에도 간단하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SaaS는 그거 그대로는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CSS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전환하는 과정을 컴파일 또는 컨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SaaS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변환 과정을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 SAS 컴파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 맥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을 각각 구분해 놨는데요. 자,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SAS는 이 루비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루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맥과 리눅스는 루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루비를 설치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 링크가 있는데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루비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루비 인스톨러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다운로드가 끝나서 저는 이것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고요. 넥스트. 저는 여기 있는 걸 체크했지만 여러분 취향 따라서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인스톨을 시작했고요. 자, 피니쉬를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루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Ctrl R 키를 눌러서 이 커맨드 라인 Ctrl I 키를 누르고 자, 여기서 cmd라고 입력해서 콘솔을 띄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고 있다면 터미널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운영체제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gem install sas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sas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스톨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요 인스톨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까요? sass라고 입력해 보시면 요 sas 요렇게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sas 그리고 다시 다시 watch 그리고 style.scss 그리고 콜론 style.css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watch라는 요 파라미터로 인해서 요 sas 컴파일러가 이 뒤에 따라오는 파일을 감시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요 style.css로 컨버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watch가 없으면 딱한 번만 컨버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열었고요.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면 그 운영체제에 맞는 탐색기를 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 temp라는 디렉토리에 sa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의 경로는 D드라이브의 temp 밑에 sas가 되네요. 자, 이거를 제가 cd 붙여넣기 해서 이 경로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watch하고 제가 특정한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디렉토리 자체를 감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CSS, SAS 파일을 생성할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sas is watching for changes. 즉, 변경사항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Ctrl-C를 누르면 감시 중인 상태를 종료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 있죠? 방금 이 감시를 시작한 이 디렉토리에다가
sas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이 문서는 sas.scss라는 빈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콘솔에서 new template detected라고 하면서 요 D드라이브 템프 sas 밑에 sas.sc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sas.css라는 파일을 생성했다라는 로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요 sas.c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파일이 빈 파일이었기 때문에 요 css도 빈 파일로 생성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sas를 이용해서 sas 파일을 컴파일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예, 거의 다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로 요 콘솔의 패스를 이동시켜서, 거기서 와치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SAS로 지금 컨버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CSS to SAS. 뭐,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SS를 입력하고, 요 밑에 있는 컨버팅, 요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위쪽에 입력한 CSS, 그 sas 파일이, sas 포맷이 아래쪽에 CSS로 컨버팅이, 아, 위쪽에 CSS를 입력하면 그 CSS가 sas로 컨버팅이 돼서 여러분은 그 sas 파일을 가지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sas로 컨버팅,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제 메모 클립보드에다가 CSS를 하나 넣어놨고요. 요 CSS를 붙여넣기 하고 convert to scss를 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이 컨텐츠는 이 sas 문법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scss가 있고 sass가 있는데요. sass는 sas의 초창기의 파일 포맷이고 scss는 이 css3의 문법에 맞게 리뉴얼된 사스의 최근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스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CSS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사스로 컨버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법 시간을 통해서 이 사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